들리시죠? 예,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 원서 세 권을 이렇게 수입해서 읽고 나서 다 읽고 나니까, 정작 다 읽고 나니까 약간 허탈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게 아이들 상담의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일상적인 소통이 단단해지는 게 좋다. 여기 지금 밧줄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학부모와의 소통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여기. 한 가닥 한 가닥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이 굵어져서 그것이 밧줄이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학부모와 갈등 발생 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 여기 어디 음소거가 안돼 있어서 제가 모두 음소거를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성비가 저는 이 노성비란 말을 제가 만든 말인데 참 좋아합니다. 왜냐면 학부모를 지금 학부모총회 때 저는 3월에 가장 포인트를 학부모총회에 두고 어떻게든 나오시도록 이렇게 합니다. 고등학교에 있을 때도 평균 15명 이상 학부모들을 모셨어요. 왜냐하면 이 노성비가 높아서 그때 제가 좀 뭔가 노력을 보이고 이러면 이 어머니들이 전부 저의 서포터가 되어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아이를 케어할 때이 아이에게 가장 돌봄을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네, 바로 이 부모님이죠. 관점을 달리하자, 이제는. 소, 닭 보듯해서는 절대 또안 됩니다.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까 그 학부모 괴담 들어보셨죠? 준비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란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Not prepare is prepare failure. 근데 저는 학부모와 소통하지 않는 것은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뭘까요? 자, 초성 퀴즈? 여기. 네. 저는 감히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을 볼 때에 학부모와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재앙을 준비한 쓰나미를 준비하는 것과 같지 않냐? 저런 학부모님들이 저렇게 몰려오는데, 그런데 그것에 역시 여기도 백신이 있다. 백신 이런 이세 가지 백신입니다. 첫째는 명함과 담임 속에서 3월 첫날 주는 백신, 그다음에 학부모 총회 백신, 그다음에 일상적인 밴드나 SNS를 통한 소통. 이세 가지면 정말 학부모님들의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함은 웬 명함이냐 이러실 텐데, 자, 명함이 아니어도 됩니다. 대신 저 뒤에 가정통신문을 보내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명함을 만들게 된 계기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학부모 총회가 끝났는데, 총회 끝나면 가시면서 한 학부모님이 3월 첫날, 이거 그때 당시에 A4 용지에다가 출력해서 애들 두장 주고, 한 장은 니네 지갑에다 놓고, 한 장은 엄마 갖다 드려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한분 어머니께서 그냥 안녕히 가세요, 우리 인사 나누는데 다가오시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3월 첫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는 이말 듣고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거지? 제그 일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한참을 저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3월이 두려운 것은 교사만이 아니더라. 누구도 두렵다. 어떤 담임을 만나게 될까? 학부모도 두렵다는 거죠. 그런데
담임이 그래도 A4용 종이 쪽지로 된 거라도 명함을 딱 내미니까 아, 이 사람은 나 학부모와 소통을 원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다는 거. 그거겠죠? 그래서 역시 노성비가 상당히 높다. 그런데 명함이 부담스러우시면 이렇게 가정통신문으로 담임 소개서를 하나 보내셔도 된다. 담임 소개서. 담임 소개서는 여기 링크가 잘못된 링크 안 가네. 예, 가정통신문 여기 가시면 예, 자, 채팅창에도 붙여드릴게요. 예, 여기 가시면 그 예시문, 가정통신문 예시문이 쭉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저는 뭐 개인적인 얘기까지도 이렇게 썼어요. 이게 이거는 저희 부모님은 평생 장사를 하시다 초등학교 3학년 되니까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5학년 때 부도를 당해서 재사정이 어려워. 요거는 의도적으로 쓴 건데 이때가 IMF 때였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집안이 어려워서 또 안산도 지금 집안이 어려운 애들이 좀 있죠. 근데 집안이 어려우면 사실은 담임이 정확한 그 알아서 그 지금 가정 형편을 알고서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학부모님들이 자꾸 숨겨. 그러니까 어려우시면 담임이 어떻게 담임이 노력할 테니까 알려달라는 취지로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썼어요. 네,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건 학부모 총회 때 만나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백신이 학부모 총회입니다. 그런데 포인트 개별 면담하지 마시고 3월 바쁜데 무슨 요즘 또 줌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냥 여기 요걸 했어요. 학부모 자기소개 학부모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도 인간이니까 보험 아줌마 보험 자기 보험하는 거 소개하세요.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장점. 그리고 자녀에게 바라는 점, 그리고 장점. 예, 담임이 낯선 행동 백신이 자존감과 소속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아이에게 바라는 점, 이건 개선되어야 될 점이고, 요거는 장점. 어머니 보시기에 자녀, 이걸 꼭 말씀, 요걸 들었습니다. 쭉 돌아가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6월 달쯤에 수업 공개의 날이 있죠. 지금은 코로나라 뭐좀 실감이 잘, 느낌이 잘안 오시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내년에 대면 상황이 되면 2차 학부모 총회에서는 이렇게 1차 학부모 총회 때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그동안 애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렇게 한 겁니다. 영상이 어떻게 갔네. 너무 창을 많이 열어놨나 봅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의 소통법입니다. 징계나 보호처분, 요거 사안이 발생했을 때가 남자라는 이유로 생활지도부를 10년 이상 하면서 이렇게 까칠한 경우에 상담하는 여기 방법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는 필요하실 때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올려놨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최근 작년에 한번 이슈가 됐었어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됐던 사안인데 교사 휴대폰이 번호가 공개되지 말아 학부모한테 공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국민청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부모가 우울하면 밤늦게도 전화하고 일요일도 전화하고 시달리실 수 있는데 근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애들을 데리고 수학여행을 가잖아요. 수련회도 가고, 2박 3일. 근데 수련회나 수학여행이나 소풍 가서, 사생대회 가서, 아이에게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때를 경계해야 된다. 그럼 아이에게 불의의 사고가 나면, 가장 중요한 게 부모님한테 연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요즘은 스팸이 070만 스팸이 아니야. 010도 스팸이 있죠? 그 지금 저는 요즘
모르는 전화 같으면 대충 뭐안 받아버려. 그냥 그러면 만약에 학부모님들 휴대폰 속에 우리 번호가 등록이 안돼 있다 그러면 이그 위기의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이 안심번호도 좋고 하지만 어떤 것이 우선이냐? 아,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동안 10년 넘게 학부모님들 교육했던 내용들이에요. 지금 여기 선생님들은 20년 차 이상이시니까 이제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학부모 교육에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도 노성비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 강의 영상이 다 있으니까 지금은 하지 마시고 겨울방학 때쯤에 한번 학부모 교육을 내가 좀 선생님들께서 지금 20년 차면 거의 부장하실 텐데 가령 상담 부장이라 그러면 이런 거를 교육하시면 노성비 굉장입니다. 사안 엄청 줄어들어요. 네. 그다음에 또 요거는 제가 화가 난 학부모와의 소통에서 여기 제가 치유적 거짓말이라는 용어를 하나 소개를 드릴게요. 아마도 처음 들어보실 텐데 저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여기 지금 일본 사람들은 인지증이라고 이렇게 좀 우아하게 표현한다는데 치매가 걸리신 지한 4년, 5년째 됩니다. 근데 지금은 좀 안정된 편이기는 하지만 지금도 순간순간 섬찟섬찟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초반에는 치매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희 치매 증상 중에 저희 어머님은 제일 심한 게 뭐야? 환청. 들리지 않는데 들린다고 하는 그 환청 현상인데 이게 2층에서 뭐 소리가 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을 많이 괴롭히시는 거예요. 왜 2층 가서 얘기하지 안 해주느냐, 이렇게 거의 막 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본인이 가서 이 노인네 집행이 있죠? 그걸로 문을 팍팍, 밤 11시 막 두드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는 막 식은 땀이 줄줄 나죠. 그 제가 이 어머니의 이 나선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서 국내 사이트에 치매 영상 거의 다 봤어요. 그리고 그거로도 안 돼. 그래서 외국 사이트까지 봤어요. 제가 영어가라. 외국 사이트도 봤는데 정말 기가 막힌 게이 치유적 거짓말이라는 표현입니다. Therapeutic fibbing. 여기서 오케이. 이게 뭐냐면 치매 환자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 굉장한 포인트죠. 논리적이지 않은 분한테 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싸움을 더 악화시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둘러대는 것이 좋다는 건데, 지금 방금도 제가 지금 이 치유적 거짓말을 하고 왔어요. 어머니께서 또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2층에서 소리가 난다. 근데 마침 지금 아파트에 이 외벽 도장 공사를 하고 있어요.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지금 시끄러운 거는 지금 페인트 공사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직접 페인트 뭐 지금은 그 벗겨지는 건 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아 아이고 저것 때문에 시끄럽구나 이러시는 거야. 예. 아이 페인트 칠하는데 뭐가 시끄럽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거짓말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학부모님들께서 띵깡 놀때 적당히 거짓말 하셔라는 거죠. 이게 비도덕적이냐? 학부모가 흥분해 있어요. 흥분한 학부모에게 논리적인 설명, 논리적인 설득 가능할까요? 논리적인 설득 안 됩니다. 그래서 가령 뭐 성적과 관련돼서 뭐 떼를 쓸 때는 아, 교감 선생님께 여쭤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끊어, 일단.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전화 오면,
아유, 어떡하죠? 교감 선생님이 출장을 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화를 일단 찾아들도록 하시는 게 먼저다. 그러면, 자, 교사들에게 거짓말의 기술은 필수 생존 기술입니다. 제가 실제로 단톡방을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했습니다. 이런 사례. 교장 선생님이 약주 드시는 걸 좋아해서 매일같이 술자리를 벌이십니다. 부장 선생님이 이거 좀 고민이신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 술자리를 매일 그럴 때 이럴 때 거짓말 하시어라. 방과 후에 뭐 에어로빅 학원에 등록했다면 이렇게 거짓말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거 한번 보세요. 회의 자리에서 관계없는 말을 계속해서 늘어놓는 분이 계셔. 그런 경우 당하죠.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식당 갔는데 되지도 않는 기분 나쁜 소리를 계속하고 있어. 특히 이제 우리 매너가 종교나 뭐 정치 얘기는 안 하는 게 매너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데 막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나보다 그런 뭐 나이가 위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게 대해서 또 토달기 힘들어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냥 갑자기 이제 휴대폰을 들고서 휴대폰이 온 것처럼 잠깐만요. 그리고 나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 사람 말 끝날 때까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때요?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삶의 기술이라는 거죠. 근데 교사가 이걸 잘 못해. 왜냐? 정직해라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그 도그마에서 깨어나서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조금 아까도 이제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지금 요양보호사님이 와 계시거든요. 제가 페인트 때문에 그렇다고 해놓고 요양보호사님께 그랬죠. 입만 벌리면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뭐 그게 나쁜 거냐고요. 학부모들 대할 때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게 필요한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은 착한 비읍비읍이다. 초성 퀴즈 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게 필요한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은 착한 네, 맞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담임할 때 그래요. 착한 바보가 되면 안 된다. 착한 바보. 시험 문제 풀때 1번부터 순서대로 푸는 거 착한 바보다. 시간 짧게 풀수 있는 것부터 풀어야지. 그리고 부분부터 풀수 있는 것도 풀어야지. 그걸 1번부터 하고 나는 시험 때만 되면 시험에 시간이 모자란다. 그 얘기는 곧 뭐와 같다? 나는 착한 바보 이런 뜻이다. 착한 바보란 말을 애들에게 또 알려주는데 우리 교사도 필요한 거짓말을 그때그때 해야 우리의 소진을 예방하고 멘탈을 보존할 수 있다. 1번 지나갔군요. 다음, 교육계를 매도하는 여론과 시선 대응. 이거는 지금 20년 차 이상 되면 한 번쯤,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나이 값이 있죠? 예, 제가, 보시면, 교육계를 매도하는 언론 설득과 홍보. 저는 이제 다행히 이제 저를 취재한 기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자들도 괴롭히고요. 우선 이렇게 독자 투고, 합니다. 이거는 급식만큼은 고교도 무상으로 해달라. 그다음에 요거 급식 지원 신청은 전학년 담임에게. 3월만 되면 다새 담임이 됐을 때 애들이 괴로운 게 급식 지원 신청을 해야 되니까 집안의 어려운 얘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민망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독자 투고 신문에 한겨레 신문에 독자 투고를 했어요. 급식 지원 신청은 민망하지 않게 전학년 담임에게 2월에 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지금은 아예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죠. 그 이듬해부터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원 평가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스승의 날 대신 학교의 날로 해달라. 이름 좀 바꿔라. 민망하다. 네, 이야기. 기간제 교사에게도 연수 기회를 줘라. 이런 얘기들. 또 지금은 모든 교과서에 CD 포함이 됐죠. 이게 대통령령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이 교과서라 함은 교과 이 부속 CD가 교과서에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그 제가 여기 그때 독자 투고 했고 그 이듬해에 교과서에 CD가 포함되도록 대통령령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저는 언론도 우리들이 설득해야 되는 학부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다한 업무에 관련해서 여기 있습니다. 교육청에 질문하기, 요청하는 것, 자율연수, 제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제가, 선생님들은 1년 중에 어떤 날이 가장 힘드세요? 1년 중에. 저는 교직에서 가장 괴로웠던 날이 수능 감독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4년 전에 이건 이렇지 않고 이거 그래서 제가 곰곰 고민할 끝에 수능 감독용 키높이 의자가 있으면 어떻게 했나 감독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 수능 감독 그날 시험 수능 시험 끝나고 나서 제가 단톡방에 다 돌렸더니 선생님들이 어마어마한 반응이 나온 거예요. 진작에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키높이 의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4년 만에 작년에 얘기했는데 그것도 키높이 의자 예산 확보가 안 돼가지고 그냥 일반 의자에 앉는 걸로 바뀌었죠. 지금 아쉬움이 있긴 있지만 그게 뭐냐면 제 실무자 얘기를 들었더니 수능 감독 의자 키높이 의자 두 개가 들어가면 이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 반에 수험생 숫자가 작아져야 된다. 그러면 의자에 앉는 대신에 수험실이 늘어나서 교사들이 감독 시간이 늘어나는 그런 딜레마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예, 그래서 뭐 하나가 바뀌려면 참 이렇게 생각할 게 많이 있네요. 수능 감독, 어쨌든, 앉아서 감독, 그것도 이제, 그 다음에 교과 교실제도 제가. 그러나 가장 제가,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건 선생님들 지금 20년 차 선생님들, 이제 이시니까 제가 2014년도에 교육감들 됐을 때 그 아무것도 봉급 안 줘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 무급휴직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을 했어요. 2014년에 그것이 교육감님들이 제가 교육감님들 엄청 괴롭히거든요. 스팸을 보내 배짱도 좋지 교육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님도 저한테 스팸 엄청 시달려요. 페이스북 친구를 맺어놓으면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슈 있을 때마다 그냥 보는 게 아니 뭐 그냥 근데 왜냐 그분들은 리더니까 정확한 민심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때 이 2014년에 무급휴직 얘기를 제가 이슈를 제기했고 그것이 된 게 이제 자율연수 휴직으로 나온 거예요. 손님들 자율연수 휴직 아시죠? 예, 예. 근데 이게 자율연수 휴직이 이 무급인 게 좀 아쉽죠? 예. 근데 초반에 특히 조희영 교육감께서 많이 이재정 교육감님도 많이 애써주시고 교육감님들이 이 국회 교문위원들하고 그 미팅할 때 가장 우선해서 이 무급휴직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렵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제도를 보고 이 공무원 쪽 일반 공무원 쪽에서
그 사람들은 법이 개정이 안 돼도 시행령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0년마다 한 번씩 쉬는 걸로 돼 있어.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법이 개정될 겁니다. 우리도. 거기는 10년이고 우리는 평생 한 번밖에 안 되면 이거는 위헌이죠. 평등권 침해예요. 그래서 그거는 10년 주기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시면 한번 써보길. 근데 저는 제가 부었던 그 교원공제, 1년을 쉬니까, 통으로 쉬니까 집사람이 수입이 없잖아요. 제가 교원공제 부었던 거, 그동안 그중에 그걸 해약을 해서 집사람 주고 그거 가지고 살림을 하라. 그리고 저는 1년을 잘 쉬었습니다. 신선처럼. 봄, 가을에 쉬는 거하고 여름, 겨울, 방학에 쉬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삶의 질이 달라.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한번 쉬어가고 싶다 하실 때 쉬어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강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지금 나온 5권의 책이 그 씨앗이 그해 5권 중에 4권의 씨앗이 그 휴직하던 해에 생긴 거예요. 놀다 보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하루에 두세 시간은 글을 정리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카페에 12,000개의 글 중에 6,000개를 제가 올렸다고? 그러니까 6,000개 글만 모아도 책이 다 되는 거예요. 예, 네, 그게 다 책이 됐어요, 지금. 네 권이 나왔고. 학부모 상담까지. 예, 네, 그것도 학부모 상담도 그때 정리해 놓은 거. 그래서, 오히려 남는 장사가 아닌가? 인쇄가 한 해에 이제, 한 4,500,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죽는 날까지 나와. 앞으로 몇 살까지 살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자율연수 휴직 때 기회비용, 그때 비용보다 훨씬 더 이익 본 거다. 그리고 아이디어도 엄청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대부분 부장 선생님이실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요거 하나 좀 소개를 드릴게요. 선생님들이 힘겨워하는 거는 이 정부가 그 정책이 일을 만들어 펑펑 만들어 내는 것도 있어요. 가령 학폭법은 일을 얼마나 늘여놨어요. 엄청나게 학교를 폭파시켜 버렸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건 동료 간의 업무 편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장하면서 제가 요거는 또꼭좀 들어주세요. 부장을 하면서 했던 게 12월 달에 각자 12월 달에 제가 생활지도부에 있을 때 각자 자기 업무를 한 1년 동안 한 업무를 A4 용지에다 쫙쭉다 적어라. 그걸 이제 직무분석이라고 이름 붙인 거죠. 그리고 제가 그걸 받았어요. 그래 놓고 제가 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 일을 좀안 하려고 하는 꾸러기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인데, 내년에는 저도 생활지도부에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누가 이 부서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평정심을 갖고, 어느 쪽이 일이 많은지, 어느 쪽이 일이 적은지, 균등하게 n분의 1로 합시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회의실에 없고, 그때 이제, 짬뽕도 시켜놓고, 뭐 이렇게, 막걸리 한잔해 가면서, 허심탄회하게, 이걸 나누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일안 하는 꾸러기 형님들도, 막상 이렇게 다 들여놓고 보니까, 보이잖아요. 자기들이 얼마나 일을 안한 건지.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여기 이쪽은 자 여기 제가 가령 부서원이 6명이다. 그러면 이쪽 파이가 좀 크, 8명이다. 그러면 이쪽 파이가 좀 크지 않아? 이쪽으로 좀 넘기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부장인 제가 솔선수범한 게 총괄 기획이라는 말 뺄게요. 저도 n분의 1 하겠습니다. 부서원과 마찬가지로 n분의 1을 할게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우선 커밍아웃하고 하니까
우리 부원 선생님들도 다 같이 협조를 해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듬해에는 부서 내에서 갈등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이런 것을 전략을 뭐라 그러냐? You divide, I choose라고 합니다. 네가 나눠라. 고르기는 내가 고를게. 혹은 반대로 I divide, 내가 자를 테니 선택은 네가 먼저 해. 이런 겁니다. 이게 갈등 해결에 아주 효율적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견 교사로서 선생님들께서 학교 안에 이런 그런 이 분위기를 확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갈등 없는 조직은 없죠. 여기 학교 안에 갈등을 해결하는 논리적인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학교교육계획 11월, 12월 되면 학교교육평가에서 뭐 몇 점, 뭐 몇 점 하는 것도 있고 맨 마지막에 서술형, 기타 건의사항 있으면 쓰세요 하는 난이 있죠. 저는 그 난을 1년 내내 정리를 해뒀다가 A4용지 한 장에다가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거를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보내요. 자, 학교교육평가 설문 건의사항 수업 중이네요. 카톡 때는 2015년 말 학교교육평가에 건의할 의견 있으면 동참하겠습니다. 의견 주세요. 저도 같은 거 써낼게요. 또 아래 내용 제가 써낼 테니 선생님들도 동의하시면 써주세요. 왜냐하면 설문조사는 뭐가 영향이 많아? 숫자가 영향이 많다. 그게 제가 이렇게 수능의 피로가 가중하여 다음날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드니 재량 수업하자. 수능 수업, 수능 감독하고 그 다음날 수업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날은 재량 수업만 하자. 이런 작은 것들. 근데 작은 것들도 작은 것들이 아니죠. 그것도 뭐 이 진로점, 생활복 등교 허용 이런 것들 쭉 이렇게 보세요. 이게. 그래서 아유 뭐 그렇게 해서 다 바뀌어? 학교 떠날 때쯤 되면 뭐 거의 다 이렇게 많이 돼 있습니다. 이런 거 정말 개학날, 2학기 개학날을 굳이 월요일로 할 이유가 있어요? 월요일 개학하면 얼마나 힘들지 힘들어. 그렇죠? 그럴 때 2학기 개학날은 목요일이나 금요일로 해서 나왔다 도로 학교 가 집에 들어가게 이렇게 하지만 어떠냐. 이런 거를 학교 계획, 교육 계획 평가에다가 이렇게 다 써서 했습니다. 네, 끝으로 저 제가 선생님들 질문을 좀 받고 싶어서 네, 끝으로 제가 교육감님께 그동안 교육감님들께 예, 이재정 교육감님을 포함해서 그동안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를 오늘 초점 오늘 공개해요. 처음 공개합니다. 수능 감독하는 선생님들 힘내세요. 그러면서 여기 키높이 의자에 대한 의견을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급 폐지 국민청원 이야기 그 다음에 교원 성과급 얘기네요. 교원 성과급 얘기가 역시 핫 이슈였네요. 그 다음에 교원 성과급은 집요하게 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교사 풀제 요거를 제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게 이거예요. 일부 이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일부 초등은 이게 돼요. 왜냐하면 그 구청에서 대체교사 풀제가 있어서 선생님이 연가를 내면 바로 그날 장에 보내줍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교육청에 아예 대체교사 풀이 이렇게 고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당장 내일 병가를 내시죠. 우리 병가를 내도 보강 때문에 못하고 이러는데 여기는 병가를 내면 그 전날 오후에 교육청에서 그 하루짜리 시간 강사가 옵니다. 와서 오후에 수업 관찰하고
그리고 내일 이거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그 학습지 받아서 그분이 하고,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우리는 지금 저런조차도 좀 과목이 특이한 특수한 경우에 보강 강사를 못 얻어가지고 어느 선생님은 신혼여행 가기 전에 신혼여행 갔을 때의 그 보강을 다 하고 갔는데 그러니 20시간 하던 걸 40시간 수업했니 어떻게 됐겠어요? 병난 거예요 신혼여행 가서 그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런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들한테 대체교사 풀제 운영을 요청하고 있고 지금 세종시 교육청은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은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거겠죠. 선생님들께서도 그냥 참지 마시고 이렇게 하실 말씀 다뭐 그런 거 하시라고 교육감 뽑은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사의 화를 조절하는 법 이거 네, 좀 이렇게 말씀했고 그다음에 진단서 띄는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한의사도 진단서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양방은 이 진단서가 짜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두 달짜리 병가 허리 없습니다. 근데 한의원은 이게 이 체질을 보기 때문에 체질 개선까지 고려해서 진단서가 좀 여유 있게 됩니다. 그래서 힘드실 때는 여기 근데 뭐 4점짜리이셔서 뭐 그럴 필요 병가를 내실 건 없겠지만 저 마무리합니다. 자 선생님들 주목 저 마무리 퀴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낯선 행동은 우울감에 앞서댄다. 우울감의 백신은 무슨 감과 무슨 감? 자 이거 제일 중요한 거. 니네들의 세상에 낯선 행동, 심지어는 개의 낯선 행동도 마찬가지. 오케이. 또 시어머니의 낯선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그 백신이 있어. 그게 바로 남편의 낯선 행동도 마찬가지. 독감과 자동. 그래서 담임 선생님의 최고 목표는 무엇 향상에 있다? 소속감 향상시키는 데 있고. 수업하는 담임으로서 나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에 있다? 다양한 수행 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존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왜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하는 건 애들이 왜 이렇게 까칠한가, 낯선 행동을 많이 하나, 아이들이 우울했다는 거죠. 근데 같은 공간에 우울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우울해질 수밖에 없답니다. 심장 파동이 전파력이 세. 그래서 우울해진다. 그 어떻게 해야 되냐? 되게 잘 놀아야 돼. 지금 저는 지금도 좀 이따가 바로 막걸리 사가지고 김밥 사가지고 산으로 갈 거예요. 가지고 산을 내려다보면서 오늘 하루 아 오늘 안산 선생님들에게 강의를 했는데 오늘 정말 메시지를 잘 드렸을까? 선생님들이 좀 편안해지셨을까? 이런 거 반성하면서 막걸리 한잔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놀기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무엇의 달인이 될수 있다. 수업의 달인이 될수 있다. 이제 칼퇴근하세요. 4분 지났네. 아유, 죄송해요. 저는 학교에 있을 때 30분에 교문을 통과해. 30분에. 그리고 바로 산에 가는 게제 일과였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렇게 아직까지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자, 궁금하신 분은, 네, 거기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하시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일 도움된 거, 질문 없으시면 제일 도움된 거한 말씀씩만 써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 중에 뭐가 제일 좋고, 왜냐면 다음에 또 이런 강의 하게 할때 어떤 내용들이 지금 선생님들에게 가장 절실하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걸 감사합니다 대신에
이거 그제 그렇네요. 예, you divide, I choose. 네가 나눠라, 내가 고르. 이런 거 고맙습니다. 네, 아 좋아요. 그거 한 말씀씩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참고해서 다음 강의에 이렇게. 예, 어 감사합니다. 어우, 선생님들 만족도가 높으시니까 대답도 왕성하게 나오네요. 저한테는 이게 선생님들의 이한 말씀 답이 대한민국 미래를 대한민국 학교의 미래를, 교사의 미래를 바꾸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질문은 없는 거로 알고, 네, 감사합니다. 피드백 굉장히 고맙습니다. 제 카톡 아이디가 ISTFONG인데, 카톡 아이디입니다. ICT 송. 제가 원래 처음에 ICT 활용 교육 강사로 이렇게 이름이나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ICT SONG. 아, 저 감사합니다. 의도적으로 의도성을 갖고 괴롭히려고 한 돌아보니 그쵸? 그 전에 그때는 정말 저놈은 왜 나를 잡아먹으려고 태어난 놈인가 봐.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래죠. 카톡으로 그럼 질문 주시는 거로 할까요? 오케이? 네. 그러면 선생님 종례해 주시죠.